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택배로 보내주신 약 30여 년된 마이스타일 22라는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되었던 제품입니다. 이 재봉틀은 이제 오랜 시간 사용을 하셔서 이 지금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밑실을 이렇게 걸어주는 장치가 이상이 생겨서 실을 제대로 못 걸어주는 상태죠. 이제 요거 전체를 분리를 해서 다시 이제 타이밍을 조정하는 기계고요. 다음에 바늘대 위치가 왼쪽으로 치우쳐서 이 노루발에 자꾸 부딪혔던 이런 기계입니다. 예, 요 부분은 이쪽 볼트로 밀어주면서 맞춰서 정확하게 조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늘이 내려 꽂힐 때 정상 작동, 저 노루발에 대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던 기계고. 다음에 후진 버튼. 오래된 기계들의 특징이 후진 버튼을 눌렀을 때 톱니가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 모두 수리를 마쳤습니다. 수리 마치고 나서 북칩이라고 그러죠, 우리들이. 수평 가마에 북칩 장착해주고, 그다음에 침판. 이 기계는 나사 하나로다가 이 침판을 고정시켜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다음에 북칩. 실을 감은 북칩을 장착해서 잠가주고요. 뒷면 커버. 이쪽에 톱니 다운 기능이죠. 우측으로 나왔으면 톱니가 떨어지고 좌측으로 했으면 톱니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곳을 나사로 잠가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면 커버를 모두 조립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패킹이 하나 사라졌는데 이것도 마저 이제 그래야 이제 기계 흔들림이 없이 안정감이 있게 윗면 커버. 다음에 실을 끼워준 다음 폴리를 돌려서 밑실을 걸어 올려줍니다. 나란히 노루발 뒤로 옷감을 넣어주고 노루발을 내렸어. 후진 버튼 눌렀을 때 정상 작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수리를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으로 보내지는 약한 30년 된 라이온 미싱의
마이 스타일 20이라는 기계 수리를 마치고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